탈정파적인 소통과 통합, 협치를 위한 대타협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국정기조와 무능한 인재풀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살릴 탕평인재를 등용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의 시간을 기회와 희망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참사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세 사람은 각종 의혹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만 곤란이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이 버티고 있는 한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경질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야당이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부적격자의 인사청문을 요청한 것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부적격 인사의 임명 강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장관의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남은 1년 임기마저도 민심에 역행하겠다는 선언일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 진영에 충성하는 인사들을 대통령께 천거하고 부실 검증한 청와대 인사들 모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인사에는 사심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사수석부터가 대통령과 법무법인에서 30여 년을 함께 근무한 사적인 관계입니다. 개인적 친분에 의해 국가 시스템이 작동된 것이 그간 인사 참사의 원인입니다. 문 대통령은 즉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업무와 관련된 참모들을 경질하시기 바랍니다.